다음 화면에 숨어있는 환경보호 행동 4개는 무엇일까요? 제한 시간은 7초. 7, 6, 5, 4, 3, 2, 1, 땡! 제한 시간 종료! 그럼 이제부터 숨어있는 환경보호 행동들을 찾아볼까요? 첫 번째, 꺼진 조명과 멀티탭! 퇴근하기 전에는 조명과 멀티탭 등이 꺼졌는지 확인해서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줄여주세요. 두 번째, 교통카드! 출퇴근 시에는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. 세 번째, 장바구니! 퇴근할 때 장을 볼 계획인가 보네요. 장바구니를 챙겨다니면 좋겠죠? 마지막, 계단 이용! 사무실이 저층이라면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. 여러분은 정답을 모두 찾으셨나요? 소소하지만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행동, 소환행! 우리 모두 함께 소환행 해볼까요? 해양환경공단